저희를 위해 포즈까지. 엄니 언니. 유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평창 휘니스파크고요. 이쪽은 저 나오미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11시까지 돌아갔는데 현지 시간 몇 시예요? 지금 11시 33분이거든요. 아니 미친놈들이 우리 10시 반쯤에 왔잖아. 우리 10시 반에 왔고 11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아니 미친놈들이 지네가 그렇게 오라 해놓고서는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아직도 어쨌든 오오. 그래서 스키장이 되게 넓어. 기려. 와 근데 진짜 존나 예쁘다. 눈이랑 쌓인 거. 나 마지막으로 스키장 간 게 진짜 언제였지? 중학생 내가 고등학생 기억도 안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팔이 프로 갑니다. 저는 오늘 그 스트리머 친구들하고 스키 여행을 오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 프린이 형이 계속 놀러가다 여행가자 가족들끼리 모여가자 해서 맥마랑 저랑 프린이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 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이제 놀러 왔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프레딕이랑 같이 공백 브이로그 찍으면서 보여드렸지만 나름 그 스케이트도 좀 찰 줄 알고 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노우보드랑 스케이트 하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노는 거 브이로그도 찍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인데 제가 오늘 이 술로 공파를 죽일 겁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오늘? 공파를 제가 오늘 죽여버릴 거예요. 하하, 저희는 이제 스키를 타면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은 너무 잘 타고 나머지는 너무 못하는 대참사 때문에 안 오고 있어요. 일단 이 빨간 옷들은 좀 자기 1인당 1인분 할 수 있다. 맞아, 빨간색들은 1인분 할 수 있다. 검은색 하나는 고인물이고 검은색 하나는 개 좆밥이다. 야 이거 좀 찍어줘야겠는데 금이? 저기서 이제 늘 저게 금이거든요. 아이고야. 일단 근데 금이가 확실히 잘 타. 그러니까 재능은 있어. 그래서 금이는 죽을 리는 없어요. 어디 뭐 빠져가지고 죽을 리는 없고. 아 금이 선수, 아 지금 태클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네트 선수가 너무 셉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아 대참사예요, 대참사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금이 선수 큰일 났어요. 일단은 다른 노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 코스로 갔거든요. 걔네는 그냥 사실 좀 저희랑 금이 선수 이 친구들은 이 친구 불말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막는데 하나는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걸 씹어 어떡합니까. 아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4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제가 하나 예상 해볼게요. 네네. 저렇게 엎어놓고서 깔깔대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는 쩜쩜쩜쩜 이러고 있을 거고 제가 또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프리는 곧 화를 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났어요. 드디어 일어났어요. 아 저것도 어떻게 보면 고집이에요. 그냥 스키를 벗으면 일어나거든요. 그 정도면 배우고 싶다는 의지죠. 아 하지만 다 태어난 알파카였군요. 아 저희를 위해 포즈까지. 오미라냐. 아 진짜 존나 웃기네. 금이야 괜찮아? 안 괜찮대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반면길 리포터였고요. 저희는 라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롯데리아. 나 로마 오징어 튀김 감자튀김 죽어가는 프린 먹는 반면길 싸.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잠시 후. 공파랑 풀인이 나쁜 자식들이 자기네 좀 쉬겠다고 나에게 이 조밥들을 맡기고 놀러 갔어요. 어때서?
씨발. 자, 프린 선수고요. 프린 씨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타다가 너무 발이 아프다고 해서 스노우보드로 바꿨는데 처음 타는 거라서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킨 이유는 저랑 프린 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밥 먹은 다음에 재영이 스노우보드를 빌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쉬었고 딸 애들이 일하러 갔고 저희는 시발. 빌리고 따로 올라온 건데 풍경이 너무 예뻐서 찍고 있습니다. 풍경이 일단 형이 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도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어졌대요. 어머머머. 어머, 여기 넘어진 사람 아니야. 넘어진 사람 아니야. 넘어진 사람 아니야. 넘어진 사람 아니야 이거. 나 따라가서 찍어줄게요. 오. 어이, 어이. 이거를 이제 먹는 걸 브이로그를 찍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어, 남은 게 없네. 야, 여기는 야 한식, 프랑스, 베트남. 이건 뭐야? 그냥 다 있고. 재민이. 우리 그리고 우리 금희 씨는 가지고 온 접시 있는 음식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 뭐 있어? 겁나다. 어, 그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아직 샀고 안 했다. 형 관심 있어? 야, 아, 형, 개차 받아줄게. 오, 프린 개차 발리네. 오. 아, 안 돼. 봤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아직 한 번 받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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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임! 타임! 왜, 왜? 아니, 키 좀 먹게, 키 좀. 아, 씨! 아! 오! 아, 씨! 오, 새끼! 어, 모든 걸 공략한 남은 치사했구요. 하지마, 타임! 왜? 오! 아니, 아까비 캐릭터 있어! 넌 병신이야. 아, 잠깐만, 나 정신 차렸어. 씨발, 나 정신 차렸어. 미안해, 프리다. 난 너 사랑해. 야, 야, 세 명에서 소주 세 병 마시고 저지랑하는 거야. 저랑 나빵, 나홍이 빵, 그리고 저 새끼 세 명이서 마셨는데 이렇게 취하는 거는 제가 못 마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얘가 전에 뭘 했냐면 잠시만. 아, 잠깐, 어지러워. 아, 네가 엄마. 네가 뒷구르기를 하니까 어지럽지 미친놈아. 형아, 어? 아직 한 명 남았어. 나 형 괜찮아. 한 명 가자. 한 명 가자. 형. 형 아니야. 형. 어디 사과, 어디 사과. 아니, 낙방이 있잖아. 형! 사람 있잖아. 아, 낙방이 있어. 형 쉬했냐고. 사람 있잖아. 자, 이 노래가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됐어. 좀 더. 봐봐줘. 좀 더. 잡으로는. 사랑을 가득 담은 입맞춤으로. 많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물로 간직할게요. 아. 어떤 컨셉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겨울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한번 다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줘봤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밑에는 검은색. 아. 심오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레드앤 블랙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빨간색. 네네네 저는 레드앤 화이트죠. 빨간색 먼저 고른 거를 인식하고 똑같이 따라서 입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아 망가뜨리는 소리 지금 저희 엄마 겁니다. 네. 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감을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요? 아니 여기 마지막 정도가 너무 가까워서. 아 그렇군요. 네네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빨간 워몽우스님 둘이 같은 빨간색이네요. 커플인가? 조용히 하세요. 맞아요. 그 보라색 어몽어스님. 제 검은색이 훨씬 많거든요. 그 어쨌든 보라색 어몽어스님. 뭐요? 그 오늘 보드 타셨는데. 네. 그렇게 엎어지셨다고. 네.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요? 그게 무슨 제가 말... 못해서 엎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스키장이 별로예요. 보드가 특히 별로예요. 그거 뭐든 보드 타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자동차는 자율주행도 있는데 보드는 왜 없음? 어떠세요? 맞는 말이에요. 비싼 보드를 알아서 중심 잡아주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X같다 씨. 요즘 기술력이 아주 X같네. 어 세상에 모든 걸 공략했는데 스노우보드 공략을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어? 갑니다. 오! 점프 한번 하고! 오! 어, 이번엔 안 넘어지는데? 아니야, 이게 굴이야. 오! 오! 으,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 아, 선수분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였습니다. 혹시 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바닥에 동전을 흘렸어요. 아, 동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찾아보겠습니다. 확인. 왜냐면 이곳에 없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다른 곳을 이제 찾아보려고. 아아 제가 출발한다. 드디어 이제 개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문제 이런 미친 여기서 화장을 하네. 아니 넌 진짜 레전드다. 나도 알아. 아니 뭐 여기가 여러분 이제 최정상인데 스키장에 여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라는 원정삼시? 밤마 여기서 먹방을 하나 찍기 위해서 뭐야 이건 뭐 미친년이지? 먹방을 찍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건물이 저희 숙소고 이만큼 높이 왔어요 여러분. 와씨 미쳤다. 너무 높다. 여기서 라면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 나 근데 이거 셀프로 한번 해본 적 없어. 제가 자, 할 줄 압니까? 자, 보세요. 예.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다 까요. 여기 다 넣어요. 응. 그다음에 볶음면. 볶음면. 시작. 뭐야? 어 시작하나 봐. 어 왜 안 해? 왼쪽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인스턴트? 아! 어어어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먹는 게 맞아? 네 스프를 먼저 넣으래요. 어 짜파게티 맛있겠다. 와 산 정상에서 먹는 짜파게티 그리고 라면 그리고 김밥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왜 있는 거지 대체? 와 얼수가 누구야? 나야. 스키장 정상에서 추워 뒤지는데 굳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라면이랑 자, 같이 김밥이죠? 별론가 본데? 아무튼 산 정상에서 먹는 이야 지겨 맛있다니
아우 맛없어 보여. 어우 한강. 어우 이게 무슨 짜파게티야. 짜파 국물이지.